많이 오실 수 있게 노력하도록 해서 더 많은 분들과 함께 더 좋은 캠프를 한번 같이 더 보내보고 싶어요. 못 오시는 분들은 저희가 이제 더 이제 다른 행사에서나 더 저희의 무한의 매력들을 이렇게 보여드릴 테니까 너무 아쉬워하시지 마시고요. 네. 다음에 또 이런 기회가 자리가 마련된다면 그때는 꼭, 네. 이번보다 더 나은 조건으로 많은 분들과 함께 할수 있도록 저희가 해보겠습니다. 이거요. 빼빼로에다 이렇게. 근데 그게 뭐라 그래야 되지? 그럼 굉장히 좀 어렵던데. 그러니까 저 처음에 솔직히 장난칠 생각을 했었거든요. 처음엔. 나중에 진짜 진지하게 했는데 웃기고 막 웃음 참는 것도 힘든데 막 각도까지 맞추려다 보니까 좀 힘들더라고요. 제일 어려웠던 거는 그때 그 미니게임 세계였던 예능왕 블락비. 그게 조금 어려웠고요. 가장 쉬웠던 건그잘 나가는 블락비? 초세고 나오는 거. 그거 너무 쉬웠어요. 저는 초등학교 그 문제 있잖아요. 열 문제 푸는 건가? 그게 제일 어려웠어요. 각자 도움이 됐을 거예요. 아마 서로에게. 각자 서로에게 도움이 됐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무래도 저죠. 제 중심으로 돌아가고, 제 중심으로 이제 그 스티커가 붙여졌기 때문에, 저 없었으면은 아마 이두줄 완성하기조차 힘들었을 거예요, 아마. 네, 빙고 두 개, 두줄 맞춰갖고, TV 준다 그랬는데. 그 저희 숙소가 TV가, 아, TV도 아니다. 컴퓨터 모니터를 이렇게 연결해갖고, 그걸 TV로 쓰고 있거든요. 그래갖고, 마침 TV가, 딴건다 괜찮은데, TV가 제일 부족했었는데, TV를 어떻게 상품을 봤는데, 와, 내가 지금 민트 변화를 모르고 있었는데 지금 엄청 높았구나. 제가 뒤에 보니까, 오, 깜짝 놀랐네. 와우. 강력 더위. 부채는 두고 내려주세요. 올랐습니다. 시원하다. 우선. 네, 내려볼까, 그러면? 좋습니다. 네. 좋습니다. 내리세요. 양은 어디 있는 거지? 양이 없어요. 양떼 목장이라고 했는데 양은 찾아볼 수가 없네요. 나 아까 닭 봤는데 닭? 나도 봤어. 야, 저 아래 닭 있었어. 닭 있는데 양 있었어. 그래요? 야, 저 아래 닭 뭐야? 올라올 때 닭. 뭐 잡아? 메뚜기? 뭐또 잡았어? 메뚜기 뚜기 뚜기 메뚜기 메뚜기 뚜기 메뚜기 뚜기 뚜기 지훈이, 이거를 지훈이한테 지훈이, 줄게요. 지훈이. 제가 곤충을 완전 푸른 주원이냐. 일단 한번 뿌리고. 저 형이 정신이 나갔나 봅니다, 여러분. 걔는 이런 데 있다, 이런 데 나온 건 뭔가 걔 놀러 온거 같고 기분 좋은데요. 진짜 되게 좋네요. 올라오니까 괜찮죠. 되게 막 무슨 그거 같지 않나요? 저막 약간 초원에 타는 훈남. 뭔지 알아요? 초원에서 이렇게 맨날 산책하고 막 그러네. 팬들이 궁금했던 거 포스트잇으로 저 같은 거 저희가 뽑아서 대답해드렸던 거 이렇게 가깝게 있으면 이런 데 와서 그런지 뭔가 소통할 수 있고 막 그런 거 제가 되게 원했거든요. 말하고 얘기하고 서로서로 궁금한 거 물어보고 저희 궁금한 거 대답해주고 근데 그런 게 있어서 되게 재밌었던 것 같아요. 늙어서 안 잡히네요, 이제. 제가 매미는 진짜 잘 잡거든요. 뭐야, 왜 이렇게 물건이 왜 이렇게 많아? 나 올챙인 줄 알았어. 고기인데? 응, 고기야. 시큰이즈인데, 이거? 시큰이즈요? 시큰이즈 뭐라고? 물고기 전문가예요. 야, 여기 물고기 있냐? 아, 시큰이즈. 뭐야, 올챙이야? 물이, 물고기예요. 물고기가 많다. 뭐야? 메뚜기? 봐봐. 태준이 어디 있지? 뭐야? 멱치야? 우와, 봉사리 집 있어. 태준이 어디 있어? 태준. 미치겠다. 아니야, 저희는 여기라서 괜찮은데 스태프분들이 햇볕에서. 괜찮아? 목표도 그러면 한번더 알려줘. 네? 아 지금.
저 이렇게 더운데 덥죠? 어쩔 수 없지 뭐. 어쩔 수 없지 뭐. 이거 이름이 뭐라고? 양떼 양떼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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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떼벅장 양떼벌장 아 양떼벌장 우리가 어제 또 빙고를 했잖아요. 성공했지? 성공했죠. 또 저희가 미션을 붙여주셔야 돼요. 이거 댄스 머신 불 앞에 안 붙여주시나요? 했어 안 했어 했어 안 했어 했어 안 했어 I told you. 저희 한번 붙여볼까요? 어. 이제 빙고인데? 이러면? 완성했어요. TV, 또 TV, TV, TV. 두두두두두두. 여기. 아, 거기 아니야, 임마. 두두두두. 예! TV! 저 좀 준비된 거 좀 주세요. 예, 형, 그 분이랑 500이.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축하드리고요. 500일이 되기까지 블락비 얘기를 먼저 시작 한번 해볼까봐요. 형, 사실 500일 동안 굉장히 많은 일이 있어. 사실 솔직히 말해서. 가수들에게 뭐 가장 힘들었던 때는 솔직히 말해서 항상 현재 진행형 같아요. 언제 그 크기가 다를 뿐이지 항상 힘든 거는 마찬가지인 것 같고요. 아무튼 네 그렇습니다. 뭐 블락비는 언제 시작했어요? 500일 전에 데뷔를 했죠. 참 까마득했죠. 얼굴도 오크같이 생긴 애들 7명이서 뭘 해보려고 하니까. 야 나 빼줘. 6명이. 네? 아무튼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는데 후회는 없습니다. 블락비의 500일은 솔직히 어떻게 모이게 된 거는 모이게 된 거지만 딱 데뷔 때부터 500일을 저희 함께 했잖아요. 저희 멤버들이랑 그러니까 서로가 너무 잘 알고 하니까 편해지고 그래서 솔직히 많이 다퉜어요 지금까지. 말싸움도 많이 했고 막 민혁이 형이랑 재용이 형 다퉜을 때도 있었고 저랑 재용이 형 다퉜을 때도 있었고 테일러랑 지코가 다퉜을 때가 있었고 피오랑 저희랑 다퉜을 때도 있었고 뭐 저희는 되게 헐 그리고 유건이는 싸운 적이 없어. 유일하게 내가 유건이만 싸운 적이 없고 유건이는 이제 똥이 무서워서 피하냐 더러워서 피하지 이런 근데 저는 그게 되게 긍정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일들이 속을 꽁하고 유건이처럼 당하는 것보다 약간 터트려서 하는 게 낫지 않을까. 그래서 선배님들 가수님들 보면 다 싸우면서 해야 된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저희도 앞으로 많이 싸우겠습니다. 제대로 하죠. 그리고 또 팀에 대해서 되게 그런 걸 많이 갖고 있는 게 아마 지훈일 거예요. 지훈이가 되게 블락비를 들어오고 싶어서 연습생 때부터 살도 엄청 많이 뺐고 수많은 회사의 러브콜에도 불구하고 저 회사에 목매서 무려 더노트 선생님들한테까지 메일을 보내고 정말 피난 노래 했거든요. 롯데월드 오디션을 통해서 재발탁됐는데 지훈이가 500일을 맞은 심정 한번 들어보고 싶네요. 저 지금도? 네 저는 이게 500일 됐다는 게 솔직히 알아서 이게 별로 막 500일 이게 의미를 부여해서 그렇지 별로 아직 뭐 500일이라 그래서 우리가 뭐 막 좋아하고 막 이럴 건 아닌 것 같아요. 아직 뭐 저희가 이제 데뷔하고 나서 막 사람들 지나다니는데 뭐 알아봐주지도 못하고 저희가 뭐 아직 인지도도 많이 없고 그래서 이거 500일이나 된 게 아니라 막 이제 5000일 됐을 때쯤에 이제 저희가 더 즐거워하고 좀 이렇게 재밌게 놀 수 있는 그렇게 좀 멋있는 가수가 돼 있었으면 좋겠어요. 5000일 정도 됐을 때. 맞아요. 맞나요? 아직 뭔가 막 의미를 부여하기에 적합한 크기는 아닌 것 같아요. 좀 약간 막 좀 낙한지로운 스스로에게 좀 500일이라는 좀 타이틀 부여하는 것도 좀 그렇고 아직은 뭔가를 이렇게 의미를 부여해서 저희들끼리 와 이렇게 자축할 그런 크기가 전혀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연습 오래 해서 뭐 저희는 500일 좀 소중할 수 있겠지만 뭐 태일이 형 같은 경우에는 3개월 연습하고 데뷔했으니까 감사하지 않을 수 있거든요. 괜찮지 네. 그것도 지코가 데려왔거든요. 네, 저 형 좀 괜찮아. 저 형 좀 괜찮아. 아니 처음에 안 그랬어요. 저 형 선글라스 끼우면 괜찮을 것 같아. 그치. 그리고 태일이는 오자마자 저희 설날쯤에 왔었거든요. 설날 연휴 때 춤을 연습했어요. 혼자 나와서. 오자마자 이틀 만에 머리 염색을 하고 넌 좀 남다를 것 같은데 500일 완전 성공한 것 같아요, 타이리 형. 전 제 블락비가 제 인생을 살렸어요. 오. 정말로 오. 지금 만약에 블락비 안 했다면 지금 딜리버리 서비스 아마 배달하고 있을 거예요.